저희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유튜브 채널 BUFSTV 2MC 이하연, 임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있는 곳은 어디죠? 저희가 있는 곳은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외국어대학교 앞에 남산로 오늘 쇼스트리트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한번 주위에 한번 비춰주시죠. 네. 이런 뭐 벽화들하고 행사장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쭉 뻗은 남산로에 부산외대 학생들의 플리마켓과 남산로 상인들과 부산외대 학생들의 식당까지, 이제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주 멋진 벽화와 조명들까지 있는데요. 볼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로 만나보기 전에 우리 쇼스트리트 현장, 우리가 정말 지성의 대학생이라면 이 행사가 왜 열리는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오늘 숨겨진 퀴즈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쇼스트리트의 쇼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쇼가 아닌데요. 네. 원어민 발음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뭐 영어 전공자는 아니겠지만 네, 악기를 한번 부려볼까요? 네. Start here to the world. 세계로 나가는 첫 가문의 스트리트, 거리라는 뜻인데요. 네,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예. 자, 오늘 그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부산외대 셀럽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1학년도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스위치 아시아대학회장 중국학부 유재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홍보대사 아리스타타 장소연입니다. 우리 부산외대 학우분들을 여기서 보니까 너무 색다르고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행사에 이제 쇼스트리트가 숨겨진 뜻이 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올 행사는 2019년 한 아세안 정상회담을 기념해 한 아세안 피스 페스티벌 중 하나로서 이제 다양한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맛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맛보고 즐긴다. 네. 약간 이런 셰프 생각나지 않아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긴다. 예, 그러면 오늘 셀럽 두 분과 함께 또 멋진 이 진행자분들과 함께 오늘 쇼스트리트 축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진짜 엄청난 벽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보이시죠? SHOW. 예, 이렇게 해서 쇼스트리트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혹시 그 외국어대학교 학생이시잖아요. 어떤 과예요? 네. 저는 외국어과는 아니고 항공서비스학과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회장님은? 저는 중국학부입니다. 중국학부고? 네. 저는 이제 태국학과. 태국학부. 지금 여기 보면 뭐 중국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어요. 싱가포르 있는데 각자 이제 배웠던 나라별로 인사하라. 좀 부탁을 드려요. 간단하게 인사만 하면 되네요. 네네. 니하오, 럴시 니홍, 가오싱, 워짜이, 리오짜이숑, 셰셰. 네. 잘하시네요. 네. 되게 간단한 것들이라. 역시 회장님다운. 네. 우리 태국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은 못하는데. 인사 정도만. 네. 사디카 디찬츠랑 가인디 디데르 자쿤카 커쿤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말 대망의 항공 서비스는 어떻게 인사하는지.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굉장히 기쁜 인연이었다 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좀 벽화 이런 거 보면요, 요즘에 뭐 인생샷 이래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쁜 벽화 뒤에 또 전 세계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멋지게 인생샷 하나 찍어볼까요? 아니 이거는 태국이잖아, 타일랜드. 맞습니다. 그죠? 아, 우리 또 여자 MC님이 또 태국어학과인데 그래서 그 태국어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국 나간 지 조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태국 안 간 지 네. 오래됐어요. 최근에 얼마나 되셨어요? 저 20년도 1월에 갔다 오고. 아, 그때 갔다 오시고. 아, 정말 태국 음식 그리고 태국의 많은 것들 또 코끼리 그리워하실 텐데 코끼리한테 태국어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싸니까. 저희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하고 창업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그 업체들하고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교육이 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지역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 국제적인 그런 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연합해서 그 주민들한테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들, 최근에 저희 학교가 5년 때 여기 지역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저희들이 살려야지 저희 학교도 살고 지역도 살고, 이런 목적에서 금정구청하고요, 그리고 여기 상윤 회장님하고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거리 조성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 그 첫 단계로 저희들이 페스티벌을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너가 지금 원스트리트 있지? 오늘 여기서 벽화도 보고 조명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플리마켓 구경도 하고 얼마 올려 다 했어! 어? 아, 근데 오늘 진짜 수민 연기 정말 우리들이 연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자, 여기는 오늘 그죠, 이 쇼스트리트의 메인 현장이고, 오늘 많은 플리마켓 부스들인데 감독님 요거 한번 비춰주세요. 정말 다양한 어떤 먹거리들, 즐길거리들, 볼거리들이 이 남산로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또 MC분들과 또 우리 외국어대학교 셀럽 두 분과 함께 부스트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출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저는 이제 상인의 부회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네. 예, 오늘 이번 우리 쇼 페스티벌 관계로. 네. 유등 요거. 요걸 좀 설치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게 등이 저희가 알던 등이랑 또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요. 예, 이거는 어떤 나라의 등인지. 이거 베트남에서 직접. 아, 베트남. 네네. 직접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 쪽에서 직접 지원해가지고 이쪽으로 비행기를 공수해서 와서. 이야, 그럼 이게 물건 모은 이 소가 정말 귀한 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관계로 해서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네. 부랴부랴 지금 한다고 정신없습니다. 그 쇼스들이 축제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혹시 뭐 좀 어떤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 근본은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인들이 상당히 우울하고 있고, 그렇죠, 심통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본에 이제 한 아세안 페스티벌 축제를 해서 거리를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키고, 또 그동안 같이 함께 힘들었던 그 마음을 함께 우리 상인들 그리고 시민들 함께 공유하고자 해서 이렇게 아, 정말 좋은 치즈로 이렇게 또 색장을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 그 부회장님의 정말 파이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딱 보시고요. 예. 우리가 쇼 스트리트 하면 힘차게 딱 웃음 들고 파이팅 딱 외쳐주시면, 회장님의 목소리 크기에 따라서 이 페스티벌이 정말 잘 되는지 한번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큰 목소리를 쳐가며. 자, 쇼 스트리트 파이팅! 아, 근데 진짜 이제 사람들이 맞아요. 확 늘었어요. 이제 해가 조금 지기 시작하고 좀 축제 분위기가 정말 이 부스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 저녁에도 정말 또 많은 그 체험들 좀 했으면 좋겠고, 무대 행사 또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때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기한 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통 잘 알지 못했던 또 외국에 대한 조금의 그런 문화들을 느낄 수 있어서 아마 다른 축제랑은 훨씬 더 그렇죠. 네, 좀 차별화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부산외대 아랍학과 학생장 18학번 이광준입니다. 네, 아랍학과. 예. 그래요. 네, 머리에 쓰신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아랍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구트라라는 구트라. 건데, 네. 이제 사막에서는 이게 주로 햇빛을 가려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모래도 막아주고, 네, 그렇죠. 네. 주로 이렇게 의복으로 샤워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의복 입으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차려 입으셨어요? 저희 오늘 여기 사없는 거리 쇼 페스티벌에서 패션쇼. 아, 패션쇼. 네. 예. 아, 이거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네. 그래요. 아랍학과잖아요, 그죠? 네. 아랍학과로 오늘 패션쇼 많이 보러 오세요라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랍어로요? 네. 아랍어로요? 네. 여기 뭐 준비가 안 되셨으면 네. 대충 저희가 뭐 자막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시면 저희가 아랍어로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패션쇼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많이 참여들 부탁드리고요. 아흘란 사흘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 예쁘다. 예. 원래 그 독일의 그 마이페스트나 홈페스트 같은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네. 서빙하는 분들이 이렇게 입으시는 그런. 알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준비 시작. 스트리트 복장이 제가 베트남 복장. 네. 아, 그래요. 오늘 어떤 잠깐 모자 잠깐만 좀 해주시면. 옷이 너무 예뻐서 되게 구경 좀 하려고 한 바퀴 이렇게 딱 돌아주실까요? 네. 돌아봐 주세요. 뒤에도 같이. 예쁘다. 이 옷의 이름이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아오자이라고 부릅니다. 아오자이. 이게 어느 나라 옷이죠? 베트남. 베트남 옷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모자 한번 써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베트남 룩이 완성이 되죠. 오, 예뻐요. 그러면은 또이오 베트남. 안녕하세요. 이거 체험해볼 수 있어요? 네, 가능하시네요. 혹시 어떻게 하다 이거 달고나 부스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캐리가? 아, 요즘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서 달고나 하면 인기가 많겠구나 해서 하게 됐습니다. 진짜 마케팅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딱 트렌드에 맞게. 네. 저희도 혹시 한번 체험해볼 수 있을까요? 네. 모양이 좀 특이한 건 아니고 그 동물 모양이랑 이런 거. 그러면은 저는 쉬운 거 하고 한국 대사님 어려운 거 한번 하시죠. 만들어 보시려고 연습하셨어요, 이전에도? 아니요, 오늘 처음. 아,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되게 생각보다 잘 하시는데요? 그쵸, 색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실패하면 먹어도 되죠? 네, 그럼요. 혹시 이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초등학교 후문에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이거 원래 초등학교 후문 가면 항상 아저씨들 앉아 계시는데 이거 혹시 라이터 써도 돼요? 저 이제 끝났나요? 456번 끝이에요. 주한 태국 관광청 요거 한번 가볼까요? 사디카. 아, 네. 네, 여기는 어떤 부스예요? 아, 저희는 태국 정보 관광청이라고 해서 네. 관광공사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태국의 관광공사 홍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네. 서울에서 저희 이번에 이거 하려고 아, 이것 때문에? 저희 부서장님도 같이 태국분. 아, 진짜 태국분이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뭐 태국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문화들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네, 거고요. 네, 저희가 11월 1일부터 네. 태국을 이제 무경리로 갈 수 있게 됐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같이 나왔어요. 혹시 주시나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지금 도시락 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파크라 파워 무쌈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거 태국 그 현지 네거티브한 발음으로 음식 도시락 소개 한번 해주세요. 파워 무쌈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고요. 그래서 네. 만드는 것도 되게 쉽게요. 다진 돼지고기에다가 네. 지똥고추하고 네. 네, 바질하고 그리고 뭐 양념은 피쉬 소스하고 네네. 설탕하고 해서 뭐 아주 쉬운 요리면서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들어가서는 못 먹고 네, 서서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한 달 동안 대학에서 이제 어학연수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학식으로 많이 사 먹었습니다. 아 이게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비빔밥 같은 흔한 메뉴예요? 엄청 흔해요. 하고 싸기도 싸고 맛있어서 네. 맛있어 보이네요. 오 맛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네 밥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얹어서 네. 어떻게?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설명 네. 좀 해주세요. 고추향이 살짝 나면서 네. 고기가 되게 보들보들해요. 근데 여기다 계란이 마지막에 싹 해주니까 진짜 네. 맛있네요. 잠깐만요. 저도 이 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왔네. 그냥 나 아이스 먹는다. 맛있죠? 이게 그 고추향이 딱 배수가 되는데 계란이 이 덮어져요. 그래서 진짜 조화롭다. 딱 진짜 조화롭고 쌀도 맛있네. 세상에 쌀도 맛있어. 네, 이게 저희 부산외국어대학교만 할 수 있는 행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제일 많은 유학생 그리고 제일 많은 외국인 교수님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저희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기뻤어요. 사실 이런 행사 말고는 외국인 교수님들 소통이 별로 없었어요. 네, 너무 좋은 기회, 기쁩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신나시는 분들 함께 소리 질러! Asia street 좋아요. I love Asia street 좋아요. I love Asia. 부산외대 화이팅!